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교육공학과 임걸입니다. 가끔 택시를 타고 제 직장인 건국대에 가주세요라고 하면은 동국대로 기술을 돌리시는 분. 단국대학교는 이제 용인으로 가서 좀 별로 덜 헷갈리시는 것 같고. 우리 농생명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소속 선생님들도 오신 거로 되어 있는데 건대가 농업, 축산 뭐 이런 쪽으로 예, 좀 발전이 되어 있어서요. 학교에 가보면은 나무, 수목들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서울대학교는 참 오랜만에 방문하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저 정문 게이트 통과가 1시 38분 정도였는데요. 약 한 3분 전에 이 강의실에 왔습니다. 넓긴 넓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안 나오고 길 가시는 분마다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알려주셔서 예, 뺑뺑이 좀 돌았습니다. 뭐 제목을 꽤나 예, 길게 적었습니다만 그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주관으로 하는 교수법 강의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본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배울 것인가인데요. 제게 주신 커다란 주제는 제목에 붉은색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스마트라는 단어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 내용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여러 대한민국의 대학교 CTL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이 스마트가 들어간 교육이어서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불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스마트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최근의 교육에 불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의 영향 그리고 그 영향과 관련된 교육 본질적인 측면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강연 가면은 어디 많이 참석하시는 곳에 가면 한 50분, 100분 정도 교수법 강연인데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동원을 되게 조직적으로 하신 대학인 것 같고요. 며칠 전에 간 모 대학에서는 저기 좀 멀리 지방에 가서 다녀왔습니다만 한 교수님 7분 모시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분 오셨으면 상당히 많이들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교수학습의 기술들을 우리가 얘기는 하곤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역시 교수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마 대학원생 선생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은 추후에 훌륭한 교수자, 교원 내지는 연구원이 되실 때에 어떻게 하면 과연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과 예, 기법들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티칭, 가르친다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테크닉으로 예, 받아들이고는 하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구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들의 나열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아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과 예술의 차이인데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예,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의 원어를 보면요. 저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The Art of Loving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기술로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써오고 있는데 사실 대단한 오역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왠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결시켜 줄 것만도 같은 그런 책 이름처럼 들리는 것이죠.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사랑의 예술이 좀 문맥상, 맥락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예술,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교수학습의 과정 역시 기술이 아닌 예술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기술을 현란하게 구사하는 교수자들
과연 훌륭한 교수자이냐, 훌륭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떠한 교수자, 어떠한 선생님들께서는 교수 학습의 기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실 현장, 학교 현장 안에서 학생들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일으키고 진짜 교육을 하는 그런 분들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테크닉보다는 아트다라는 것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게 교수학습과 관련되어서 우리 CTL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테크닉들입니다. 동기를 유발시켜야 된다.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은 교수학습의 거의 불멸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자극과 반응이나 강화와 같은 건 행동주의, 비해벌리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기억술, 얼마나 다양하고 장기 기억으로 좀 제대로 넘길 수 있는 형태의 기억술이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협동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도 역시 교수학습의 효과성,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밑에도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제목은 베이더 오프닝 어 캐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말처럼 생긴 것이 어디 나무 집을 열쇠를 통해서 여는지 닫는지 하는 그림이에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작품인데 아마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미혼이신데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자녀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고1이면은 고1 정도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제가 잘못하면 또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피카소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살 수가 없죠. 팔리지도 않는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정선의 금강내산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주 수려하죠. 이전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과는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얼핏 보시기에도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그 디테일이 정교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그리고 지금도 대표하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함정은 이 그림은 위작입니다. 진짜 작품이 아니에요. 이름 모를 누군가가 그린 근데 위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그림은 초등학생이 그릴 만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피카소의 아주 오래된 노하우와 예술가적 기질과 열정이 녹아들어간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그림을 제가 비교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주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것 같이 보이는 테크닉이 들어있는 위작과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깊은 예술원이 담겨져 있는 그림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도 전자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된 가치를 부여하곤 하죠. 현란한 테크닉보다도 본질적인 혼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 교육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이 그림 봤을 때 참 놀랐는데요. 너무 당시에 구체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입니다.
진짜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진짜 교육이라는 것. 그 어떤 혼이 담긴 교육인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철학적인 물음에서부터 조금 더 진짜 교육을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기호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소통, 화면에 보시다시피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의 의사소통은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가졌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올곧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껏해야 30%만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열반하셨다고 표현하나요? 법정 스님? 무소유라는 책에 내가 너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타인을 진실되게 이해하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연 의사소통을 조금 더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사회학적, 인문사회학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조금 더 기호학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요. 샌더와 리시버가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자의 사인, 기호를 나눠보면요. 기의와 기표라는 것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의와 기표는 아마도 이전 세대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시니피의 시니피앙, 뭐 랑그 빠롤 이런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의는 그 사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정수입니다. 기호가 의미하고자 하는 그 핵심, 코어, 뜻입니다. 그 기의가 외적으로 표출될 때 특정한 형태의 기표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신자가 맨 처음에 기의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표로 어떻게든 만듭니다. 그 기표는 중간 채널을 통해서 공기를 통하든 전선을 통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수신자에게 기표로서 전달이 되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기표를 수신자만의 사고체계를 통해서 다시 기의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발신자의 기의와 수신자의 기의가 결과적으로 일치했을 때 성공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30%면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다.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비슷한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의 구조, 의식 구조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교환될 수 없다라는 뭐 이를테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는 당연히 모릅니다. 의식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말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양쪽 끝에 있는 올곧은 기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건데 학교의 현장, 교육의 현장, 학습의 현장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학습자는 매우 게으릅니다. 의자에만 앉으면 바로 잠을 청하는 존재이죠. 저도 이제 학교 수업 시간 되면 마찬가지고 교수법 강의를 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잘 앉아 계시지만은 저 뒤에서 온풍기가 따뜻하게 나오고 식사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약 한 15분 뒤에는 한 세네 분께서 서서히 포근한 잠에 드시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교수님들이고 대학원생들이고 상당히 이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앉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 졸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드리면. 제 전공이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을 잘할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 자리에만 앉으면 졸아요. 그만큼 교육의 그 맥락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30%만 성공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30%도 당연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의사소통을 성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거라는 사회과학적인 해석과 접근을 했을 때 대단히 힘든 과정이 있다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교수 학습의 기회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열악한 교수 학습의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의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에 직접 투신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니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존경합니다. 중국 고사성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한자입니다. 꽤 어렵죠. 아마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식적으로 한문 성적이 매우 우수한 분들도 이 글을 읽기가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줄탁동시인데요. 첫 번째 줄자는요. 병아리가 쪼을 줄자예요.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탁자는 닭이 쪼을 탁자입니다. 동시는 예, 생각하시는 바와 같고 어떤 의미냐면요. 마침 아주 좋은 칠판인데 여기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양쪽에 O자를 두 개를 큼지막하게 우리 촬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아, 이 은색으로 된 건 참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네요. 예. 그 저희과가 주로 쓰고 있는 전자 강의실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전자 칠판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전자 칠판을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합니다. 써지지를 않아요. 그 칠판에서는. 그래서 이런 마크 같은 거로 쓰면은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썼다가 안 지워지게 해서. 계란입니다. 닭, 달걀이죠. 달걀인데 줄탁동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부화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세계에 탄생하는 순간, 새 생명을 본격적으로 얻는 순간을 바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병아리가 안쪽에서 껍데기를 계속 쪼는 겁니다. 탁은 밖에서 어미닭이 안쪽으로 껍데기를 계속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 껍데기가 동시에 같이 쪼였을 때 비로소 알이 깨진다. 비로소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교육에서요, 저 줄탁동시란 말을 꽤나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교수자와 선생님과 학습자, 학생이 동시에 그 어떤 자잔한 테크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줄탁동시를 경험한 선생님들이 아마 계시다면은 어떤 교육의 본질에 이미 한 걸음 다가가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사소통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본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단초, 클루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두껍고 낡은 책을 제가 준비를 해서 띄워놨는데 이거는요, 일종의 강의 노트를 좀 형상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떠한 선생님들은, 어떠한 교수님들은 10년, 15년이 된 오래되고 아주 낡은 강의 노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똑같은 강의실, 학생은 바뀌겠죠. 들어가서 그 강의 노트에 의존해서 수업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없는 시절이 있었고 없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저 뜻은 지식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참이었던 게 오늘은 좀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주구장창 특정한 영역의 지식만 가지고 있던 그럼으로써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학교 교실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의 전통적인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그거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지식이 없는 자예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식자가 지식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서, 교수 학습의 현장에서 그 권력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사회, 향유할 수 있는 교실, 향유할 수 있는 학교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뭐 비근한 예입니다만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 경로가 그 유일한 통로였던 선생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몇 분 인터넷 그 노트북 가지고 계시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형태의 자원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휴대폰만, 스마트폰만 단지 몇 초, 몇 분만 검색하더라도 지식의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과거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지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몇 개의 단어입니다. 개방과 공유, 참여, 협력, 소통과도 같은 것들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조그만 스크린샷이 이 단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예요. 아마도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일종의 백과사전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커 대 백과사전입니다. 옛날 같으면 좀 산다 하는 집에 거실에 파란색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이 그냥 아주 멋진 장식품으로, 그 정도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우리 집이 한 방귀는 낀다라고 하는 가정은 두산동화 대백과사전이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위키피디아가 작년부터 그 책 내는 것을 절판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위키피디아가 팔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이 절판을 선언했어요. 위키피디아와 같은 것들의 영향이 큰데요.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일반적인 백과사전의 경우에는 백과사전의 집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인 전문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저런 위키피디아는요, 누구든지 특정한 주제와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깊은 수준의 정보의 저자, 작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위키피디아를 가지고요, 지난 여름에도 그 선생님들 방학하면 교원연수 하잖아요. 교원연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써보시라고 컴퓨터실에서 하는데요. 위키피디아를 이제 띄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 같은 거를 쳐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제 여성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드라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줄거리, 그리고 인물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머어머어머 다 이렇게 하시는, 어머 이런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저 위키피디아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강연장에 가면 오로라 공주를 쳐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뭐 요즘에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 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는 바람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모든 정보가 개방이 되고요. 참여자들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적인 방식,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른바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사진은요,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주인공이 마이클 샌달 교수입니다. 뭐 좋기 1,000명은 될 것 같죠, 수강생들이요. 이런 데서 강의하면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대학교는 가장 큰 대규모의 강의가 한 몇 명 정도 들으시나요? 정보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녹화해준 선생 혹시 경험 있으세요? 대규모 강의 녹음해 보신 경험, 녹화해 보신 경험? 한 500명 정도 될까요? 더 될까요? 네, 잘 모르시겠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그야말로 강의식 또는 설명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0명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강생 1,000명, 교수자 1명, 총 1,001명이 있습니다. 1,001명 중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열심히 발신을 하고 있는, 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마이크 샌델 강의를 보면 질문을 꽤 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집단, N수를 봤을 때의 극히 소수다라는 거죠. 강의식 수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교수자가 가진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방식의 교수학습 전략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이죠. 효율적인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의 개방, 공유, 협력의 시대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뭐가 맞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을 굳이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 한 25분 정도 계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명 중에 2시 약 3분부터 시작된 이 시간에 오직 주구장창 떠드는 사람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선생님 제외하고 저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20여 분의 모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내 지도교수가 보내가지고 여길 왔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나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지, 수없이 많은 이 말풍선들이 보이지 않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식 수업에서는요, 지금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 수업 방식에서는 수많은 말풍선들을 제 침으로 다 튀겨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의, 일방적인 방식의 의사소통, 의사전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 발전하는 21세기 시대에 뭔가 좀 타개해 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괴기스러운, 예, 눈 색깔이 참 특이하죠. 이 양반은 2010년도 타임즈에서 선정한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1984년 5월생이에요. 이제 막 서른이 된 친구입니다.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요, 인생 정말 한 방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이럴 줄 알고 만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 미팅 사이트로 시작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이요. 미팅 사이트에서 좀 엮어봐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특히 IT 시대에 있어서는 조그만 생각과 기술이 의도치 않게 커져버려가지고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하는 인물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와 관련된 전 세계 건물들, 전 세계 건물들이라고 해봤자 사실 미국인들이죠. 미국 내에 IT 리더들을 데리고 만찬을 했는데, 오바마의 좌측에는 지금 잡고 하신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앉아있었고, 오른쪽에 바로 이 친구가 앉았습니다. 인생 한방 같아요. 한방입니다. 이렇게 많은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의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SNS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대응하여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스에서는 요즘이란 걸 만들었고, 네이버에서는 미투데이 만들었고,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대부분 SNS가 곧 이제 철수를, 폐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는 용어인데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가 아니죠. 설문이. 간단한 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없으세요? 아. 대중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역사가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어요. 1992년 11월 달에요. 매해 열리는 미국의 그 컴덱스라는 전자쇼가 있습니다. 당시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어요. IBM사에서는 사이먼이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1993년에 사이먼이 출시가 됐는데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아마도 너무 빨리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7년 6월 29일에 IT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바로 그놈. 그놈이 전 세계에 나왔습니다. 아이폰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IT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이폰이 IT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변화를 주도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중간에 쫓겨나서 픽사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만들었나 이런 거 하다가 1999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99년에 복귀해서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아이폰을 위시로 한 애플사의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최고 주가를 찍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즉 1999년 바닥이었을 때와 애플사의 최고 주가를 찍었을 때 그 주식 가격의 차이가 9,000배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애플사의 주식을 한 100만원어치만 샀더라도, 100만원어치에 9,000배면 얼마인가요? 90억인가요? 그랬다면 아마도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모두 이 61동 강의실이 아닌 저기 어디 말리부 해변이나 이런 데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요, 2007년 때는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IT 인프라가 매우 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IT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 시기에요. 제가 그 UN 본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우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인도와 더불어서 IT와 관련된 상당한 그 선진국으로 아주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도는 주로 사람들과 관련된 거고 우리는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거였죠. 모바일 러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2000년대 초에 크게 모바일 러닝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모바일 러닝은 휴대폰을 가지고 학습하는 개념인데 당시에 휴대폰이라고 하면 PDA를 지칭을 했었어요. PDA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이전 버전, 일반 휴대폰보다는 좀 발전된 버전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재밌게도 2000년대 초에 서양을 중심으로 모바일 러닝이 아주 크게 열풍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모바일 러닝에서 활용되었던 PDA는 인터넷 속도가 되게 느려요. 느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의 데스크탑을 통한 인터넷 속도가 근본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니드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였냐? 2000년대 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전국에 17,000개가 깔린 유비쿼터스 사회, PC방을 중심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펼쳐져 있었어요. 굳이 느린 모바일 폰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러닝, 모바일 러닝이라는 게 별로 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IT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IT 선진국이었어. OECD 가입국과 관련해서 늘 그 뭐 인터넷 브로드밴드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날. 그런데 이 새로운 IT기기인 아이폰을 당연하게도 인터넷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빨리 받아들였어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나온 지 2년 5개월 뒤에 억지로 해서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개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이 결사적으로 막았던 거죠. 이제 그 막다가 둑이 터져서 결국에 들어왔는데 삼성과 LG의 대처 방법은 그 이후 상당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물론 아이폰의 짝퉁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LG는 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죠. 주식이 반토막 나보기도 하고 주요 그 고위 임직원들이 다 이제 짐 싸서 집에 가시기도 하고 혹시 LG 관계자들 안 계시죠? 예. 이 비디오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LG 관계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LG. 네.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휴대폰이 국민 수보다 조금 더 많은 한 5천만 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천만 대가 스마트폰입니다. 대단하죠. 역시 IT 선진국답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요. 우리가 사실상 IT 선진국의 자리를 좀 내놔줬어요.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다라고 했을 때 기반은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인프라스트럭처의 내용을 까보면은 유선이에요. 와이어드죠. 그런데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IT 선진국이 안 됐던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치고 나가는 게 뭐냐면 와이어리스 무선 인터넷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삼성과 LG 등의 아주 각축 경연이 일어나면서 U+, SK텔레콤, KT와 같은 망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그 무선 회선을 잘 깔아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시간에 인터넷, 요즘 뭐 LTE 광고도 많이 합니다만 무선 환경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IT 선진국의 위치를 회복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요. 여름이죠. 2010년 여름에 그 방학 때 교원연수를 제가 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2010년 여름이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 한 7, 8개월 지나서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한 60분 정도 들어와 있는 강의실에서 제가 당시에 그 트위터를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 SNS의 한 종류죠. 그러면서 이거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세 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당연하죠.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보유 비율을 조사를 하면은 선생님 중에 한 95%가 가지고 계세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시간. 역시 IT 선진국이에요. 예. 아이폰 출시 이후에 모든 스마트폰은 딱 그 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크기에 대한 논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출시가 되곤 하죠. 5인치, 7인치, 9인치, 10인치 그 사이의 것들도 막 8.9인치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요.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크기의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각종 그 디지털 쇼와 관련된 데에서 나온 제품들인데요. 모니터를 막 앞뒤로 바꾼다든지 책처럼 모니터 양쪽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IT 트렌드와 관련된 그러니까 현재의 발전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전자쇼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물론 다른 쇼도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이제 미국
1992년에 컴덱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전자쇼 CES라는 게 있는데 거기고 또 하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쇼들이 있습니다. 이건 소니사에서 나온 건데요. 자판을 좀 이렇게 당겨서 쓴다든지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 화면을 말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이거는 가상현실 내지는 증강현실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최근에 구글 글래스도 나왔다시피 우리 몸에 부착해서 특정한 장치를 활용해서 인터넷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휘는 디스플레이예요. 아주 재밌는 게 최근에 삼성하고 LG에서 이 휘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웃긴 거는요. 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얘가 휘어져는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그게 왜 그런 제품을 출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삼성에서 내놓으니까 LG에서도 내놓고 애플에서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휘어져 있는 스마트폰. 엉덩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집어넣으면 괜찮나? 잘 모르겠네요. 이런 투명한 자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투명한 자판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빔 같은 걸 쏘면요. 자판이 이렇게 뿌려지고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쓰면은 인식을 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본격적으로 졸음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좀 리프레시 하시라고. 이 동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2019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제품들, 소프트웨어들, 기술들을 바탕으로 2019년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학교 현장의 모습, 회의장의 모습,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좀 감상해 보시도록 하시죠. 투명 칠판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쓴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소통하는 거죠. 투명 칠판에 그린 그림들이 상당히 인터랙티브하고 또 움직입니다. 아랍어 같기도 하고요. 비행기네요. 너무 큰가요? 조금만 쉬어. 많은 전자기기들이 상당히 얇아짐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 완전 투명한 아마 선생님들의 연구실, 집무실 아니면은 일하시는 환경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입니다. 디바이스가 상당히 얇고 매력적이죠.
회의한 장면, 네, 지문인식이네요. 지금도 뭐 지문인식은 이미 활용화되었습니다. 예, 네, 불온도가 나오네요. 네, 종이 기반의 디지털 신문입니다. 식물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마 홍콩인 것 같아요. 괜찮죠? 6년 후에 여러분들이 누릴 세계랍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오겠죠. 그, 미스 코리아 중에요. 아주 좀 옛날 분들은, 이 사람만한 미스 코리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김성희 씨라고 있었어요. 예, 저만 알고 있나 보군요. 서기 2000년 이런 노래도 불렀거든요. 서기 2000년이 오면, 예, 저만 알고 있군요. 아주 그 전혀 다른 세계를 노래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지금도 사실 지금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림 안에 이미 상용화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지난 100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최근에 10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최근 10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지금 10년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누가 우리가 과연 이런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얻으면서 생활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현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은 이거 없을 때 상당한 금단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수업 시간에 많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해요. 그걸 제가 억지로 막지는 않는데요. 뭐 얼마나 여자친구와 얘기하고 싶으면 문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불과 5, 6년 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2019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네, 이상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있는 스마트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요,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기업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고 하죠. 인적자원개발부서에서는 다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직원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내용들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언가 기업 교육에 활용해야겠다,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를 창출하면서 기업 교육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앉아서 했던 집체 교육 방식으로부터 보다 본격적인 그야말로 모바일 기반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됐죠. Self-directed, motivated, adaptive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좋은 단어들을 같이 붙여놨고요. 그리고 스마트 교육의 정의를 또 내렸는데 정말 훌륭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교육이 스마트폰 가지고 교육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한 이해이고요. 아주 찬란한 그 미사일구 같은 것들은 이것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발생한 용어들이고 그렇게 지향하겠다라는 이상이나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몇 가지의 그 디바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스마트 러닝 또는 스마트 교육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스마트폰이었는데 2010년에 아이패드가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논의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교육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시켜줄 도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스마트 패드, 태블릿 PC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소셜러닝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는 이쪽 전공분들이 아니면 좀 재미없을 내용인데요. 사회적 학습이라는 개념이죠. 강의식 수업에서 교수자로부터 학습자에게 가는 일방적인 수업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 간의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본격적으로 소셜 러닝과 관련되어서 거론되는 이름은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인데 1977년에 소셜 러닝 디어리,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책을 아예 내버렸어요. 그게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학습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학습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 온풍기를 혹시 조금 꺼주셔도 될까요? 저만 더운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에어컨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예. 타인을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그래서 이때의 소셜러닝은 상당히 소박합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로 넘어오면요. 상황학습이다라고 해서요. 특히 기업교육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COP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원어가요? Community of Practice. 실천 공동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 공동체라는 용어가 잘 안 와닿기 때문에 뭔 소리냐 해서 앞에 학습자를 붙이기도 해요. 학습 실천 공동체라고 하는데 학습자들끼리 매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학습이 쫙 일어나는 그럼 꽤나 멋진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그 인적자원개발학회에서는 2010년에 그 개발학회 의장이 직접 새로운 형태의 소셜러닝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썼습니다. 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얘기하는 이 소셜러닝이라는 게 바로 2010년 올해의 인물로 등극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보자라는 게 가장 협의의 소셜러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NS 가지고 공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좀 넘어갈게요. 이건 1907년도쯤에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컴퓨터란 게 전혀 없던 시절에 러시아의 비고츠키라는 랩 비고츠키라는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이만큼 있다. 그런데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그 밖에 이만큼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조금 더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지식 차이 갭이 있잖아요. 그 갭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갭을 이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아주 요망한 이름을 했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라는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자가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현재 지식과에 가까이 붙어 있는 발전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갭을 누군가가 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아니어도 그 누군가를 more knowledgeable 하다 MKO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누굴까요? 선생님, 친구, 그리고 재미있게도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같은 놈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식 확장의 국면에서 바로 역시 또 소셜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개인 학습자가 해낼 수 있는 영역 이외에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아닌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거츠키라는 학자의 이론을 사회적 구성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지식을 직접 그 맥락 속에서 구성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왔네요. 최근에 얘기하는 소셜러닝에서 주장하는 궁극의 가치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용어인데요. 특히 기업 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기업에서 아주 좋아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지성을 함양한다라는 뜻인데 이 배경은 이렇죠. 이 중간에 보면 제가 해겔 얘기를 좀 했는데요. 개인 학습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지고 조금 더 발전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해겔의 변증법과도 유사하죠. 정과 반이 만났다가 궁극적으로 합으로 가는 개념이에요. 교육학자 중에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는 완전학습 또는 숙달학습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학습자들한테 학습 그 수업 내용을 딱 전달해 줬을 때 대부분 학업 성취는 이 정도 이런 어떤 아주 이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학습 성취를 달성한 사람이 제일 많고 아주 잘 배운 놈 조금 정말 못 따라간 놈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블룸의 완전 학습에 의하면은 대부분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성취해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성취해낸다. 완전 학습의 개념이거든요. 집단지성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수업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모두 쫙 올라가서 집단적인 지성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말이 멋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럼 과연 SNS를 어떻게 수업에 써먹는다는 얘기냐와 관련해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자료에 준비한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010년도 봄학기에 당시에 제가 그 고대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 3시간은 이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요. 2주일 동안에 3시간 만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학생들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얘네들하고 뭘 좀 해볼 수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수업 전에 고민을 했어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1월 달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이놈을 가지고 뭘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10군데 정도 그 IT 회사들에게 그 마케팅, 세일즈를 했죠. 내가 수업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으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10번째 정도에 누군가 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당시 아이폰을 다 공짜로 나눠줬어요. 제가 나눠준 거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눠줬죠. 그러면은 아이폰 가지고 뭐 하냐? 서로 만났을 때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하는 수업에서는 수업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그 이외에 교수자가 보기엔 버려지는 시간에 아이폰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어플리케이션, 학습과 관련된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인스턴트 메시징이라는 거는 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카카오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다른 걸 썼습니다. MN톡이라는 걸 썼는데 카카오톡이나 MN톡이라는 게 그냥 기능이 똑같은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에요. MN톡은 망했어요 지금. 예, 아는 사람도 없고 카카오톡은 예, 대단해졌죠. 예. 그래서요 그 다른 말씀입니다만 지금 잘 광고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싸이가 그 유튜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일으켜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맥주 광고를 찍었는데 맥주 광고 하면서 그 몇 개의 서로 다른 맥주 광고를 찍었는데 한 회사에 그중에 하나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카피가 뭐였냐면은 막 뭐 시원하게 맥주를 먹다가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가래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문구가 날 봐 인생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군대도 두 번 갔다 오고 뭐 무슨 아마 향정신성 그런 것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아주 많은 구설수에 올랐는데 정말 인생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마이크로블로그는 이제 트위터입니다. 140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사람들과 의사소통한 도구요. 위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위키는 아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온라인상에 특정한 도화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스케치북이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글을 써도 되고 그 글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이 글을 계속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울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하나의 판이에요. 커다란 하나의 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웹 토론 게시판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보면요. 얘네들이 온라인상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 크게 인지적인 영역, 학습의 영역, 그러니까 학습의 관리의 영역,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으로 좀 나눠보면은 이 마이크로블로그나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대학보다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감성적인 교류 내지는 그를 통한 인성과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함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토론 게시판에서는 인지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토론 게시판은 온라인 속에서의 구조가 학생들이 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트위터 같은 것들은 요즘엔 많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140자고 단문 중심이기 때문에요. 깊은 사고를 하는 것과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혹여라도 이런 SNS를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데 교육하시는데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거는 건국대학교,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만든 교육용 SNS예요. 제가 트위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SNS로요. 지금 총 한 6학기째 계속 수업을 해와서 여러 형태의 실험도 해보고 있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은 잘 되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교수전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면요. 학생들이, 뭐 페이스북을 예로 들겠습니다.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친구들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막 별의별 형태의 잡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뭐 연예인을 봤네. 아니면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어머 너 오늘 머리 이쁘게 잘 됐다 뭐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하지만 그들에겐 중요한 의사소통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페이스북에 이제 학습의 장면, 제 수업과 관련된 학습의 장면으로 넘어오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혀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인지적으로 부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놀다가 여기서 진지해지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SNS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전용 SNS를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국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역시 시범 버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e-learning 수업을 한 과목 하고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 학생들과 직접 얘기한 걸 스크린샷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럼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수업의 운영과 관련된 얘기, 중간에 퀴즈 내면 그거에 대한 뭐 답변, 선물 준다는 얘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역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SNS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얘네들을 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오해 내지는 수업의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기업에서 스마트러닝 처음 할 때 자체적으로 사내 SNS 만들었다가요. 대부분이 망했는데 그 이유가 만들어만 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수업 끝나고 한 학기 끝나고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학습 내용이라고 써진 거에 포션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업용, 수업 목적용 SNS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2가량은 그래도 포스팅 내용들이 대부분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비교는 안 됐지만 제가 트위터 같은 거로 수업을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요. 친교 활동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집중력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죠. 그런 웹사이트, 그런 SNS를 활용하면요. 수업을 운영할 때 SNS를 이제 쓸 때에 기계 중심으로 그리고 활용 계획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성공하기 어려운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SNS를 활용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수업이 성공적일 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유형인가, 학습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어야겠죠. 예를 들자면 SNS를 활용해서 수업을 몇 학기째 해보니까 학생들의 성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요. 좀 나눠봤어요 제가. 이제 타입 1이라고 해서 프로즈머, 생산적 소비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SNS 활동을 보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잘 쓰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읽는가, 이것을 어떤 참여의 수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프로즈머 같은 경우에는 잘 쓰고 잘 읽는 사람이죠. 쓰는 건 이제 생산해내는 거고 읽는 건 소비라고 치면요. 타입 2는 프로듀서형이에요. 열심히 글은 써서 막 올려요. 근데 남의 글은 하나도 안 봐.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타입 3는 컨슈머형인데요. 마치 영화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모든 내용을 다 읽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입 4는 쓰지도 읽지도 않는. 적어도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걸 모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요. 타입 1, 2, 3, 4 중에 어느 집단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 4요. 4는 2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게 아직은 좀 새로워서 그런지 꽤나 흥미롭게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럼 1, 2, 3 중에 있는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타입이 제일 많더라고요. 잘 글은 안 올려요. 근데 물어보면 무슨 내용이 지금 SNS상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좀 무서운 타입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무언가 스마트 시대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의 성공률도 높이고 또 수업의 도움도 받고 하고는 싶은데 적어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은 이 컨슈머형이 많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가장 그렇거든요.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독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SNS를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역시 타입 1이겠죠. 열심히 쓰고 잘 읽고 하는 학생인데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환경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자율성, 자발성, 자기주도성을 기대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겸손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은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수업 끝날 때쯤에 질문 있는 사람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정말 질문을 하는 친구는 매우 다른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빨리 수업 끝나고 매점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화는요, 경쟁의 문화입니다. 늘 그 피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하고 저기 핀란드가 뭐 1, 2등을 하는데 우리는 대단한 경쟁의 문화이고 핀란드는 반대로 대단한 협동의 문화이죠. 거기는 성적도 나오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문화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협력적인 활동, 공유와 개방의 활동,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SNS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국면에서 이걸 바라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놓으면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장해제 시키는 거니까. 이런 문화적인 그 한계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데에 적절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역시 재밌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 아이들이 참여하기 좋아하잖아요. 얘네는 심지어 수업에서 읽어야 될 아티클들을 읽지 않고 수업에 와도 말빨로 다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양의 문화는 직접적으로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 하더라도 대개 교수가 잘한다 잘한다 얼씨구 이렇게 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소셜 러닝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사회적 학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셜 텍스트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그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그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교육 전용 SNS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맥락은 기업과 학교에서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SNS 플랫폼이죠. IBM에서도 유사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랙보드인 LMS인 블랙보드. 서울대에 블랙보드 쓰고 있나요? 아닌가요? 안 씁니까? 예. 블랙보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협력학습 도구입니다. 실시간 화상회의 및 협력적 활동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에드모도라는 건데요. SNS. 미국의 K-12에서 많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그리고 이건 클래스팅이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 교육용 SNS인데 올해 초까지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아무개 씨가 여기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만든 교육용 SNS인데요. 워낙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용 클래스팅이라고 불리는 교육용 SNS가 잘 나갑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요. 저 선생님이 교직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만두고 CEO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EBS하고도 뭐 MOU 체결하고 교총하고도 했나? 예. 상당히 예. 잘 나가는 인생 한 방입니다. 이 화면은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의사소통 도구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쉐브론사에서는요.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바타를 활용합니다. 이것과 같은 화면이죠. 이제 직무교육상에서 임직원이 로그온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은 자신의 아바타가 앞에 나오고요. 시뮬레이션 형태로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특히 직접 몸으로 하기에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뭐 고가, 비싸거나 할 때에 아주 특히나 유효한 형태의 방식이죠. 우리는 아마 이공계열 쪽에서 시뮬레이션이 특히 좀 유효한 교육 방식으로 차세대에 부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잘 아실 것 같은 칸 아카데미죠. 이 사람이 이제 동남아계 부모를 둔 살만 칸인데요. 자기 조카 수학점 가르쳐보려고 인터넷에 예, 동영상 하나 띄웠다가 역시 대박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각종 형태의 양질의 동영상과 학습 컨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웹사이트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후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이죠. KOCW, 한국 OCW입니다. 서울대가 edX에 가입했더라고요. 그죠? 잘 아시죠? 최근에 MOOCs 대형 공개 온라인 강의. 이 MOOCs를 활용해서 얘기되고 있는 또 다른 방법, 교육 방법은 바로 이 플립트 클래스룸이라는 건데요. 플립트는 뒤집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실이 뒤집혔다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 학생들대로 렉처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바뀌었어요. 집에서 또는 원하는 곳 어디든지 좋습니다. 학교 밖에서 온라인으로 잘 조직화된 렉처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묵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필요에 따르면 동영상을 작성해도 동영상이 아니라 학습자료를 웹상에 올려놔도 좋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고 공부를 미리 하는 거죠. 그거는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특정한 과목 무슨 개론이다 이런 것들은 별로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매 학기마다 또는 매 해마다 학생만 바뀌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니까 그런 비효율성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을 하면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은 흘러흘러 컨텐츠는 나가지만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성공 비율 낮기 때문에 다들 졸고나 딴 생각하고 공부는 어차피 다른 데 가서 하고 시험 기간에 앞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고 온라인상에서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교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교수자와 학습자가 선생님과 학생이 교수와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집단으로 그룹 액티비티도 해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오늘 스마트로 되어 있지만 단지 스마트 디바이스만 논하기에는 시대가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향후 5년, 10년 정도는 웨어러블 컴퓨터, 입는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스마트 교육 이제 지났으니까 입는 교육 이렇게 해야 되나? 이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이 교육과 관련된 트렌드의 변화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경험상 이 이론적 배경, 아주 깊은 기저에 있는 철학적인 띠오리는 한 50년마다 한 번씩 그 유행이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80년대 이후는 이른바 구성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학습의 어떤 이상, 아이디얼과 관련해서는 한 20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유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개별학습,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일대 다수의 콩나물 교실로부터 해방된 1대1의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습자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쯤 되어서는요,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가장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맞춤 학습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웹의 시대라고 하는 건 IT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이볼루션 하는데요. 90년대는 웹 1.0의 시대, 초기 인터넷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리면 2000년대 중반에는 웹 2.0의 시대, 그리고 2020년쯤 가서는 맞춤 학습이 본격화될 때는 이른바 웹 3.0의 시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토릭이죠. 아주 그 미사여구 같은 겁니다. 80년대에는 CBL, 뭐 CAI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모바일 러닝, M러닝이었고요. 2000년대 초에 더불어서 유비쿼터스 러닝, U러닝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러닝,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 러닝 얘기하면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학습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얘기 다르게 하고 있죠. 그럼 2020년에는 뭐가 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 기기는 80년대에는 PC,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 PDA,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를 거쳐서 2020년도에는 역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서 또 CTL 강의를 제가 하게 되면 스마트 시대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입는 학습은 너무나 유치하고 그 무엇인가가 되겠죠. 자, 그러고 보면 대체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학습의 이론과 이상, 그리고 웹의 발전, 레토릭들, 대표적인 디바이스들이 지속적으로 이볼빙하는 것을 그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 정도여서 웹 2.0 시대가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웹 2.0 시대라는 것은 협력학습의 이상에서 얘기하는 개방, 공유, 협동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현해주는 것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스마트 러닝 또는 소셜 러닝으로 보겠고,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보통 12년으로 보니까 다음 세대에 접어들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여러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더라도 사실 학습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 영원합니다. 아트를 하는 것이고 진짜로 학습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다. 그거는 어떤 형태의 발전된 테크닉들을 아주 얕은 기술로 적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디바이스나 IT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주구장창 자신만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철학과 이상, 그리고 실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좋은데요. 다만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인 학습자들이 이미 대학 수준에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걔네들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IT 트렌드에 적어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은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요즘 세대들이 이런 거에 얼마나 친숙해져 있는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 교수자로서 바람직한 그런 그 마인드와 그 자세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